4월 초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끝낸 영국에 이어 정부가 5G용 주파수의 최저 입찰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금액이 3조 2,760억 원이라고 발표됐습니다. 5G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경매는 6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G용 주파수 경매가 계획이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서울에 있는 더케이 호텔에서 5G용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발표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더케이 호텔에서 과기정통부의 류재명 국장은 다음 달 관련 공고를 내고 6월엔 주파수 경매를 마칠 계획이라며 내년 3월엔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5G 이전에 있었던 3G와 4G는 거의 매일 접하는 아주 익숙한 용어지만 사실 이 용어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5G가 기존의 세대보다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통신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넓은 도로에서 차량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이 통신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 5G에서 주파수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요. 통신업계 관계자는 5G망으로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 등 새로운 사업을 펼치려는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주파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5G용 주파수의 최저 입찰 가격이 약 3조 2,760억 원이잖아요. 네. 이 가격은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3.5GHz와 그리고 28GHz 대역 이 두 개의 매물을 합친 가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각각 경쟁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에 2조 6,544억 원, 28GHz 대역에 2,644억 원으로 각각 최저 입찰 가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통신사들의 사정상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 가격이 훨씬 오를 거란 전망인데요. 통신업계 일부에선 최종 낙찰 금액이 6조 원을 훨씬 넘길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 입찰 가격이 3조 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소식을 접한 이통 3사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3사 모두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끝낸 영국과 비교해 30배 이상 비싸다며 주파수 확보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향후 5G 투자 여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5G 투자 비용은 LTE 통신망보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선 경매 후에도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시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이통 3사의 반발이 있었군요. 그럼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적정한 수준이고 또 과감하게 할당 대가 부담을 줄였다면서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 대가를 많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및 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이 판결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과도한 경쟁의 주파수 경매가 결국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통사 간의 지나친 경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